지금이 그 잠깐만요. 아, 지금이 그 오전 11시 55분 11시 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할 차례죠. 카네기 어머니가 비를 피하느라 가구점 처마 밑에 서 있다가 친절한 가구점 직원 덕분에 가구점 안에 들어가 비가 그칠 때까지 가구 구경을 하며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다. 나중에 카네기가 자기 업체에서 쓸 만한 가구를 그 가구점에서 주문해서 가구점이 큰 이익을 보았다는 일화가 있다.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다. 아버지 사망 후 홀로 된 어머니를 돌본다며 결혼하지 않다가 어머니가 사망한 뒤인 52세의 나이로 22세 연하의 여성인 루이스 휘트필드와 결혼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당시 기준으로서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결혼한 셈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만원이 잦아진 현대 기준으로도 충분히 늦은 결혼이니 현대로 치면 70대에 결혼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당시 기준으로는 결혼을 늦게 해서인지 둘 사이의 자녀는 딸인 마가렛 카네기 밀러 하나뿐이었는데 이 딸은 카네기가 무려 62세, 휘트필드가 40세일 때 1897년에 태어났다. 이 카네기가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네요. 지금도 뭐 52세라면 늦게 하는 결혼이잖아요. 근데 이때로서는 말이죠. 52세라면은 지금으로 말을 한다면 70세에 결혼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상당히 늦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어머니를, 노모를 돌본다는 그런 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52세의 나이로 늦은 결혼을 카네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늦둥이 딸을 낳는데 그 딸을 낳은 게 카네기가 62세, 휘트필드가 40살 때에 그 딸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늦둥이 딸 딱 하나만 낳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52세의 나이로 결혼했다는 걸 보니까 물론 카네기가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은 수백조의 자산을 거느리는 그런 참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된 것은 물론 운이 따르기도 했겠지만 그동안에 이 카네기가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았다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순탄한 인생을 살면은 제때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못하고 홀어머니를 돌보다가 52세의 나이로 결혼했다는 것은 이걸로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카네기가 물론 운이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긴 했지만 그 운이 나타나기 전에는 상당히 순탄치 않은 인생을 보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탄치 않은 인생을 보내니까 결혼도 못하고 살다가 늦게 이제 결혼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순탄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제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다 그때 얼마나 그 꽃다운 나이입니까? 정말 성욕도 왕성하고 그럴 때 결혼하는 거죠. 그럴 때 결혼해서 2세도 낳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카네기 시절에 52세이 나면은 지금으로 말하는 70대에 결혼한 거다 이런 얘기죠. 인간관계를 만든 데일 카네기와 이름이 비슷해서 이 카네기가 인간관계를 만든 걸로 착각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이 부분은 데일 카네기도 노린 점이며 앤드류 카네기의 유족들도 저런 착각이 나쁘지만은 않았는지 별다른 대응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지금 그 이 에어컨을 취침 기능을 했거든요. 취침 기능을 해놓으면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적게 납니다. 그런데 취침 기능을 했는데도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꽤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 돌아가는 잡음이 이 좀 들어간다고 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카네기아 직원들을 불러놓고 너무 근무를 많이 했으니 이제 휴가를 가져야겠다고 말하자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와, 신난다. 마귀가 없는 동안 낮잠을 실컷 잘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카네기의 마귀라는 거죠. 원예명이 변경주의며 흔히 사과로도 알려진 선인장의 성명의 유래이다. 마마보이였다는 말이 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알코올 의존증을 겪어서나 자기 개발을 통해 회복하고 80세 3세까지 오래 살았다. 헝가리계 미국인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와 더불어 토니 스타크의 모티브라는 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 존 위즐리 말에 따르자면 대충 벌 수 있는 대로 전부 벌고 저금할 수 있는 만큼 전부 저금하고 기부할 수 있는 만큼 전부 기부하라는 식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생전에 카네기는 가족 상속과 사후 기부에 반대했다. 첫째는 후손에게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으며 둘째는 고인의 뜻대로 돈이 쓰일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저승에 돈 싸들고 갈 수도 없는데 살아있을 때 사회 환원이라는 게 최고라는 것. 이때 나온 게 상기된 부자로 죽는 건 망신이라는 표현이었다. 이 카네기는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것이냐면 여기 나옵니다. 후손에게 이 막대한 돈을 물려주면 그 후손이 오히려 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카네기 했던 겁니다. 아니 아무리 아들이 없어도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무리 아들이 없어도 그렇지 늦둥이 딸도 자식인 거죠. 그러면 아니 늦둥이 딸이 하나가 있던데 늦은 나이에 딸을 봤으니까 얼마나 그 딸이 귀엽고 이쁘겠습니까? 정말 딸바보가 될 정도죠. 그러면 아들이 없어도 딸한테 그 재산을 물려줘야지. 전부 그거를 사회에 내놓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오히려 사회로 볼 땐 좋은 일이겠지만 가족으로 볼 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늦게 난 딸이 딸도 사회 나가서 살려면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노래도 있잖아요.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려면 딸도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고통을 적게 느끼라고 딸한테 돈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딸도 자식인데. 그리고 사위도 하나의 자식인 겁니다. 사위가 되기 전에는 남이에요. 그러나 일단 사위가 되면요. 사위도 자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내 딸하고 같이 살아? 그럼 내 딸한테 잘해줘야지. 마누라를 뒤대로 패지 말고 내 딸을 뒤대로 패지 말고 내 딸을 사랑해주면서 서로 의지하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사위도 하나의 자식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딸한테 물려줘야지 돈을. 딸도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풍진 세상을 살아가려면 고통을 느끼지 말고 돈을 갖고 살아라. 딸한테도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딸한테는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전부 환원했다. 물론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은 부도덕한 아버지였다. 이렇게도 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기했듯 어린 시절 자신도 무료 도서관의 혜택을 받기 위해 도서관 사업에 열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카네기는 정규 교육을 4년밖에 못 받았고 그 외의 교육은 도서관에서 독학으로 해결해야 했다. 실제로 카네기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카네기의 기부 활동에 대해 위선적이라며 분노했다. 도서관 건립에 기부한 돈은 공장 노동자들의 식사 대금을 줄여가며 조성한 돈이며 정장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무로 피곤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여유가 없으니 기부할 돈이 있으면 노동자의 급여와 복제나 신경 쓰라고 비판했다. 이 카네기는
자기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식사 대금까지 줄여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그게 유선이지 않아? 유선 아니겠는가?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회에 내놓을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사회에 기부를 하지 말고,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 우대해 주고, 임금을 높여 주고, 근로시간을 줄여 주고, 이랬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식사 대금까지 줄여가면서 짠돌이 노릇을 해가지고 사회 기부를 해? 그건 유선이다. 이랬다는 거죠. 여담으로 결혼 당시 카네기보다는 훨씬 젊긴 했지만 아내 루이스 휘트필드도 그 시절 기준으로 매우 늦게 결혼했다. 여성 대부분이 10대 중후반에 결혼하던 시기였는데 30세에 결혼했다. 그래서 그 카네기의 나무 위키는 다 끝났는데 카네기에 대한 내가 그 책을 또 구입했어요. 구입했는데 그 책을 다음 시간에 그 카네기에 대한 책을 리딩하면서 그것도 하겠고, 또 언론 뭐 신문사 이런 데서 카네기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카네기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있으면 그 기사를 소개하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분을 경과했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는 짧게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고, 또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독신타임즈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전에 독신타임즈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유튜브를 접속해가지고, 유튜브를 접속하면은 상단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이 있거든요. 그 검색창에다가 독신타임즈를 검색을 하면 내가 하는 유튜브가 떠올랐어요. 근데 내가 이름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하여튼 지금은 인간의 삶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이름으로 바꾼 후로는 그 유튜브 검색창이 인간의 삶을 구독해도 내 유튜브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내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현재로는 그래. 현재로서는 그 유튜브 검색창이 인간의 삶을 검색을 해도 내 유튜브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뭐 검색창에 검색을 해도 내 유튜브가 떠오르지라니까, 하여튼 그래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내 유튜브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가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냐면은, 여태까지는 독신타임즈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오래 했단 말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이, 독신이 뭐, 어디가, 독신이 뭐 출세한 거야? 독신타임즈. 아니, 뭐 독신이 출세한 거야? 왜 저렇게 독신을 또 자랑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내가 독신타임즈라는 이름을 버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가 혼자 다 산다는 걸 티를 내고 살았거든. 티 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게 뭐 벼슬이야? 그렇잖아요. 뭐 혼자 사는 게 벼슬이야? 독신이 무슨 벼슬이야? 티를 낸다 이거죠. 티를 내거나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앞으로는 내가 독신이라는 티를 절대 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독신이라고 티를 내고 나는 독신이야 이런 걸 광고한다고 이제 뭐 결혼할 기회가 생기겠어요. 내가요, 내일 모레면 나이 70이에요. 지금이 100세 시대니까 70을 아무로 우습게 알지. 옛날에는요, 이 70이, 70대가 되면요,
저승사자가 붙잡아갈 나이야. 그렇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 장수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농촌의 노인정에 가도 노인회관에 가도 말이죠. 70대가 노인회관에 가면 얘 커피 타와. 아무게 아 야 너 이승열이 너 커피 타와. 커피 심부름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촌의 노인회관에 가면은 70대 노인들이 노인정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 애 취급하고 커피 심부름만 시켜 이런다는 거예요. 노인정에 가보면 80은 건 보통이고 90 아니 90대도 상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70대가 가면 얘 너 커피 타와. 커피 심부름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70대는 노인정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에 가는 게 8, 90대다 이렇게 이런 얘기죠. 70대도 노인정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응? 그런 시대가 돼서 그렇지 예전에는 70대라면요 저승사자가 붙잡아 올까 봐 겁내던 그런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예요. 결혼 못했다고 티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 유튜브에서 티를 낸다고 해서 어떤 여자가 나한테 살자고 할 여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 고독사라는 얘기가 그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내가 고독사 1순위라니까 0순위야 0순위. 이거 고독사 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언젠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남의 집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룸이라고 했잖아요. 남의 집 원룸에서 죽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죽을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처럼 급사를 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남의 집에서 죽는 수밖에 없는데 심장마비가 아니고 암이나 이런 거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뭐 암에 걸려서 죽었다든가 이러면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심장마비로 죽는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을 한다면은 이 남의 집 원룸에서 죽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죽지 않고 여름에 어떻게 캠핑 같은 걸로 가서 텐트 치고 야외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텐트 안에서 어떻게 죽느냐 그것까지 내가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응? 내가 어떻게 죽는다는 거 그것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독사요. 100% 고독사지 어떡할 거예요. 그 언론에 보니까 60대까지 결혼 안 하고 있다? 그건 100% 고독사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써서 올린 게 있습니다. 내가 그걸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기자가 100% 옳은 얘기 한 거예요. 보십시오. 60대까지 결혼을 못했는데 60대까지 결혼을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젊은 나이에도 결혼을 못하고 60대가 됐는데 무슨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100% 고독사한다 거죠. 그래서 내가 젊은 나이에도 결혼을 못하고 내일 모레 70대가 됐는데 앞으로 내가 결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겁니다. 응? 내가 뭐 재산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이름 있는 뭐 유명한 사람입니까? 전혀 결혼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결혼을 초월했다.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극혼이다 이거야. 결혼을 초월한 사람이다. 결혼을 초월한 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혼자 산다는 자랑질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명칭을 그런 생각에서 내가 유튜브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하여튼 그 유튜브 검색창에 인간의 삶이라고 검색을 하면 내가 올린 영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 이 유튜브 페이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이름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인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검색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나의 유튜브를 어찌어찌해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0분을 경과했습니다. 오늘은 짧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나무위키 카네기를 리딩하는 것은 끝났습니다.